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와 같이 우리 다리 마사지 해볼 건데요. 이게 키도 크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아빠들이나 우리 아빠들, 초보 아빠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배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애기하고 유대감도 깊어진다고 하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자, 시작! 자, 오늘은 아이 키 크는 마사지 해볼 건데요. 마사지 전에 일단은 조명은 아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절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사지 할 때는 우리 아이와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마사지 시작하기 전에 오일이나 로션을 손에 적당량 덜고, 우리 살살살살살 문질러 준 후에 살짝 열기가 올라오면 그때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이의 다리를 한쪽을 낮게 들고 허벅지에서부터 발목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횟수 같은 경우는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횟수는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한쪽 했으면 우리 반대쪽도. 지우랑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에 힘을 풀고 우리 발목에서부터 우리 허벅지까지 내려가면서 우리 비틀어 주듯이 조금씩 살살살살 살살살살 반대쪽도 우리 발목에서 허벅지까지 살살살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바닥인데, 아빠의 우리 양 엄지손가락이 우리 아이의 발 뒤꿈치에서부터 우리 발가락까지 쭉올수 있도록 살살 쓱쓱 밀어주시면 되세요. 네, 우리 반대편도 동일하게 우리 발바닥 끝에, 저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쭉쭉. 다음은 우리 손에 힘을 풀고 우리 발가락 쪽을 관절이 아닌 우리 전체적으로 가볍게 돌려준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슥슥, 슥슥 돌려주시면 되세요. 반대편도 엄지에서 끝까지 슥슥슥슥 관절이 다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돌려준다 생각하시고 돌려주시면 되세요. 톡톡톡톡 톡톡톡톡 떨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우리 키 크는 마사지와 그다음에 아이와 교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